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미술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제 같은 거할 때, 기억나는 게몇 가지 있기는 한데, 뭐 움직이는 걸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굳이 또 이걸 뭔가를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기억나는 순간으로는 네 미래의 꿈을 만들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꿈이 화가였나 봐요. 화가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걸 굳이 입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고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그 인체 만드는 걸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커리큘럼 상의 것이기도 했고, 그 흙으로 인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재현을 한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이렇게 서 있는 인물 상 자체를 이렇게 약간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좀 즐겼던 것 같고, 그 학부 커리큘럼 상에서는 특별히 제가 뭐 눈에 띄는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주어진 것을 소화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어떤 꾸준한 작업을 할 거라는 확신 자체도 저 스스로 없었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들어가서 저의 관심사, 내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 상품을 보호하는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일종의 부산물이잖아요. 상품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걸 안전하게 깨지지 않게 보관하는 어떤 주변의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인데, 거기에 꼭 들어맞는 인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에 대한 관심하고, 그것과 인물 혹은 익명의 인물들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작업을 대학원 시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제 그 대학원 다니면서 사실 뭐 정확한 어떤 저의 관심사가 바로 이렇게 도출이 되지는 않았고, 많이 헤맸던 시간들인데, 졸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관심사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그 인물상, 그리고 기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억이란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것을 불러내는 시점에서 다시 재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은 기억에 대한 관심이, 그걸 물질이잖아요. 조각, 조소라는 것은. 물질로 어떻게 치환이 될수 있을지 그런 관심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케이스 그런 데서 그꼭 끼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탈락된 어떤 배경으로서의 상품 케이스, 뭐 이렇게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면서 기억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의 어떤 감정들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를 반추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진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을 좀 주목을 했었고, 그게 어떤 두께를 가진 형상으로, 기억이라는 것이 만약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두께를 가진 형상으로 입체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근데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 순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출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뒤죽박죽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들이. 그걸 두께를 가진 것으로 한번 치환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관심과, 그 아까 상품 케이스 사진하고 결국에는 조금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은 찍는 사람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 그 사진을 찍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남겨진 사진에는 이 찍는 사람은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자와 관련해서는, 그 인물 모양대로 그 상자 보관 케이스 같은 것을 이렇게 따냈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만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그 박제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진 것인데, 이걸 기록하는 그 순간 자체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연작으로 제작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시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인물상하고 같이 엮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작업을 하는 데에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결핍? 그러니까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물론 파편적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결핍들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들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틈 같은 거를 저는 계속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저 스스로한테 일종의 어떤 작업으로서 풀어야 할뭐 그런 것들로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경주 여행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더 약간 유머러스하게 작업을 한 부분도 있는데, 경주라는 그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사진을 찍는 스팟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인물만이 남고 사실은 배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져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유머러스한 크리틱이 있었고, 풍경 작업은 영화 두 개의 영상을 편집한 건데, 달콤한 인생의 그 초반부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 영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기억을 환기시키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측면의 기억으로 끌어내는 어떤 장치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아예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토니 타케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거기서 인물이 이렇게 언덕 위를 달려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두개 자체가 전혀 맥락을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기억을 환기하는 장치로서의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창문이라는 틀에다가 영사한 작업이었어요. 즉각적으로 그 안의 공간에서 밖의 공간을 접하고자 할때 우리가 문이라든지 창문 같은 어떤 여닫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했고, 닫혀진 풍경이라는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제가 어떠한 풍경을 바라볼 때 관찰자로서는 그 풍경을 항상 대하고, 특히 그 닫혀진 풍경은 제가 살던 집의 부엌 창문이거든요. 부엌 창문의 비율이에요. 전형적인 아파트.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 목요일마다 장이 서요. 그래서 밖에 장이 서는 풍경인데, 그게 매 계절마다 바뀌고, 그런데 그 풍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서는 어떤 역동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개입하지 않고 어떤 관찰자적인 시선만 계속 유지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일종의 그 어떤 내면이 같은 상자를 만들고 같은 풍경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바깥에 있는 그 부엌과 창문 장면 자체는 일종의 박제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작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닫혀진 풍경이라는 작품은 그건 또 조금 결이 다른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점이 한 사물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에서 밖을 혹은 밖에서 안을 봤을 때그 서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사물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타이어라는 것이 원래는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도로를 가는데, 타이어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그 안에 그 중앙선을 은유하는 노란색 그 점선이 있는 그 타이어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게 돌아가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돌아가는 상황, 바퀴는 그대로 있는데. 그건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좀 만나는 순간들이 각각 작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해진 법칙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물에 대한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도 있고 기능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딱 약간 만나는 게 있을 때 그게 어떤 지점에서 만나든지 간에 선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 사물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 사물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기존의 맥락들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창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뭐 바퀴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그 스스로의 기능들이나 혹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변용하는 측면에서 그 맥락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약간 추상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 혹은 내 주변과의 관계 같은 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구상적인 어떤 인물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현하는 것이잖아요. 닫혀진 풍경에서 그 안에 어떤 리얼리티를 가진 어떤 실제성을 가진 사물들하고 내가 표면을 겉돌 수밖에 없는 것 사이에 대치를 시켰다면 인물상이라는 것이 결코 인물 자체를 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상적인 것에 대한 회의 같은 게 있어서 인물을 제외한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물들이 좀더 등장하게 되었고, 근데 어쩌면 생각하고 있던 것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 나라는 어떤 한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순점을 계속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가운데 있었던 작업은 좁은 문이라는 작업인데 그 앙드레 지드의 소설에서 따온 제목이기는 한데, 뭐그 소설이 큰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게 종교에 관한 것이긴 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라는 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이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 그 종교적인 맥락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태도에 대한 어떤 비겁함? 그러니까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소통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 혹은 사건 혹은 세상과 어떤 연결 지점을 계속 만들려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각 같은 것이 있었고 저 마태복음 구절이 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약간 세상에 대한 갈망 혹은 질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해석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미리 막을 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꼭 인간도 아니고 세상?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약간 반성? 뭐라 그래야 될까? 어린 나이 반성.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투쟁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 작업으로 나왔고 그래서 좁은 문이잖아요, 또. 그래서 문을 실제로 네 개를 연결을 하는데 경첩을 원래 문이 한쪽에만 경첩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문을 이렇게 네 개를 다 경첩으로 닫아서 닿을 수 없는 곳에 대한 것을 만들고 계단을 그 밑에 만들었는데 계단 올라가는 폭을 되게 좁게 설정했어요. 오를 수 없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뭐 이걸 그게 읽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각을 딱 봤을 때 머리가 큰 약간 그런 걸로 보여요. 계단이 일반 비율, 발을 이렇게 딛고 설수 있는 비율을 벗어나서 이렇게 좁게 되어 있어서 오를 수도 없는 그냥 형상뿐인 계단인데다가
계단 구조, 목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표면만 있고, 그리고 안에다가 큰그 산업용 조명을 거꾸로 틀었어요. 그 빛이 매우 단순하게도 제가 닿을 수 없는 그것이라는 어떤 상징을 하게 되었고, 관훈 갤러리 3층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 천장 구조를 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작업이 그냥, 재밌겠다. 이게 반영이 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 전시를 제가 이제 멀리서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좀더 환경에서 작업을 엮어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조각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내 작업을 엮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추후에 좀 발견했던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 각각 있기는 한데, 지속된 반사는 제 작업실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업실을 구했는데, 작업실 가는 길에 항상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옆에 항상 셔터 문을 내려놓은 상점이 있는 거예요. 저 상점은 6개월이 넘게,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니까 직접 뭘 가서 열을 두드려 볼 수는 없지만, 버스를 타고 계속 보면은 저 상점은 뭐, 왜 저렇게 점포세를 내가면서 왜 문을 항상 닫고 있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의문이 들면 가서 버스 정류장,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가서 보면 되는데, 그냥 이상하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거기 걸어갈 일이 있게 돼서 걸었더니 그게 셔터가 아니고 그렇게 요철 있는 모양을 가진 벽이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저의 고민이 그때 그런 어떤 그 외부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저한테는 너무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문이 아니고 벽인데 나 혼자 문이라고 오해를 하고 왜 도대체 문을 안 열어놓느냐고 혼자 오해를 계속 쌓아나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바보 같고 어이없어가지고 이제 작업으로 더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 갤러리 벽에다 셔터를 설치를 하고 밑에 뭐 각각 다른 폭으로 열어놓은 다음에 거기 거울을 설치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다리만 보이는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뭐지? 왜냐면 셔터가 있으면 왜 공간에 셔터가 있지? 그리고 저 너머 공간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가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자기 다리임을 알게 돼요.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얼굴이 없기 때문에 다리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순간 그 전시를 이렇게 조금 더 경험을 하면서 내 다리가 반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좀 천천히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 어떤 상황을 반영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되는 그 어떤 닫혀진 풍경이 닫혀진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반사하게끔 되는 그 상황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서 그것이 연출이 되었던 거예요. 배경으로. 그리고 풀이 사는 집도 그 작업실에 앉아서 작업실이 좁은 앞에 1층이었는데 좁은 길이 있고 하천이 있고 그 뒤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하얀 집이. 벽이 하얘요. 그 뒤에 이렇게 어두운 산이 있고 북향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저 집은 도대체 사람이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현실적인 그 벽이 너무 하얗고 북향이기 때문에 종이짝 같이 보이는 집인데 아, 저 집은 도대체 사람이 사나 싶으면서도 밤이 되면 불이 켜져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그 집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서도 가서 똑똑 해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집이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서는 너무 창피한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인가 싶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그냥 모든 게저 스스로에 대한 문제로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소재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풀이 사는 집은 그 종이, 그 골판지로
집 모양, 사면이 똑같은 집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흙을 넣고 풀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을 주면 이 상자가 종이이기 때문에 화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을 안 주면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작업이었어요. 결국에는 나는 뭐 세상을 이렇게 똑똑똑해서 만약에 열면 너랑 나랑 가까워질 수 있는데, 나는 또 그게 싫은 그 이중의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한 작업이었고, 그런 식의 작업이 그 여러 개 연출이 되면서 하나의 장면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 생각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끊임없이 그 풍경들을 익명의 상태로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이 익명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 원고지 드로잉은 그 익명 풍경이라는 것과 뭐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만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전시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드로잉으로 남겨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쪽에 두고 그거를 원고지를 채워나가면서 써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칸씩 그 연필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국 한국말이라는 것이 띄어쓰기를 이제 원고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뭐두칸 채우고 그 다음에 세 칸, 뭐한 칸, 다섯 칸,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몇줄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옆에 텍스트가 있어도 이거를 다 글씨로 쓴 다음에 그 위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냥 네모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그럼 처음부터 이걸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이 텍스트를 제 스스로 각인하는 어떤 굉장히 수행적인 과정이 되거든요. 이 원고지 드로잉을 작업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애초에는 크게 작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각인이 되는 과정이 일단은 흥미로웠고 저 스스로 이게 학습이 되는 거고, 근데 또 동시에 결과물로서는 그냥 검은 네모, 하얀 네모, 검은 네모, 하얀 네모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사실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또 텍스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인됨과 동시에 이것이 없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지 드로잉을 작업 준비하는 내내 했었고, 결과물로서도 보여주게 되었죠, 전시에서. 일종의 드로잉이었던 거죠,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들어있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그것이 내용이, 그러니까 읽기 좋은 텍스트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모 칸, 빈 칸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익명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걸 때도 액자를 이렇게 길게 해서 한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분절을 했어요. 이게 완전한 것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의 어떤 것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이 펼쳐지고, 언어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영어는 정말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처음에 갔을 때 거의 뭐한 7살, 8살 정도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꽤나 자괴감이 있었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작업에 영향을 어렴풋하게 미친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말 자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이제 두루뭉술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거 되게 예쁘다라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뭐몇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표현력의 한계? 추상화되는 과정을 느꼈어요. 내 사고 자체가 오히려 언어로 표현되는 게 둔화되다 보니까 내 사고 자체도 둔감해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가 어떤 커리큘럼이 강한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좀더 작가로서의 모습을 존중해주는, 좋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거의 레지던시처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의 환경이었어요. 특히 영국 내에서도 제가 다녔던 학교의 특성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지 않으면 별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학교에 어떤 워크샵 같은 게잘 되어 있어서 그 워크샵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커넌드럼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 제목이 그 환경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 제목을 먼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커넌드럼이라는 작업은 첫 번째 개인전에서 했던 관심이랑 좀더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원경이라는 형태를 차용을 해서 좁은 쪽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바라봐야 하는 쪽에서는 볼 수가 없게 막혀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양면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쪽에서 봤을 때는 그 거울 때문에 그 구조가 계속 반사가 돼서 실제로 그 무언가를 바라봐야만 하는데 보고 싶은 건 보이지 않고 그 주변만 난반사가 돼서 좀 혼란스럽게 보이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작품을 돌아서 그 망원경의 앞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퍼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작은 무대를 올려놓고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갑작스럽게 자기의 얼굴이 띵 하고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무언가를 계속 갈구할 때는 어떤 그게 소통이 되었던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간에 닿을 수 없게끔 계속 거리가 멀어지다가 오히려 어느 순간 갑자기 스스로를 직면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 망원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단번에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전 작업들과 연결이 되는데 조금 다른 것은 실제 사용하는 사물들이 등장을 했다기보다는 형태를 그냥 차용한 것이었고 조금 더 실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했던 작업인데 뭐그 페데스탈이라는 게 좌대에 뭐 물건 같은 걸 올려놓는 어떤 대인데 그것을 기능할 수 없게끔 양쪽으로 무언가를 올려놔야 되는 면을 두고 앞뒤로 다리를 달아가지고 그 커넌드럼처럼 그런 상태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물건으로서 각각 그 언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좀 사고가 좀 추상화되는 과정? 그런 것과 좀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날카롭게 이렇게 세워서 작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한 차례 사고 과정에서 좀 추상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그 언어에 대한 경험하고 맞물려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커넌드럼 작업이라든지 완결된 상태이지만 모순적인 그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의 작업들을 하다가 그 주변을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모서리가 있었거든요. 학교 내에 그 바로 앞에 이상한 모서리가 하나 있었어요. 건물에.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저 스스로를 대입을 하게 된 거죠. 사회적인 것들이라든지 내 주변과 맞추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동시에 있고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모서리, 우드 워크샵 앞에 있는 모서리에 저의 상황이 대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저 이상한 모서리에 꼭 끼어 맞춰 들어가는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마치 그 건물을 서포트,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포트하는 척하는 구조물이 없어도 이 건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작은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빼내려다 보니까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달았어요. 나무 워크샵 바로 옆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잘라가지고 와서 손잡이를 이렇게 달았어요. 손잡이인 척 하려면, 거기에 이제 둥글게 마감도 해야 되고, 손잡이는 잡기 편하게 알맞은 길이와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잡이들은 보통 도구에서 특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거기다 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뺐다 꼈다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꼈을 때는 마치 얘를 이 건물을 내가 마치 막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빼도 아무 상관없는 그걸 만들고 보니까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모서리를 바르게 유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좀 유머러스하게 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걸려져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뺐다 꼈다 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퍼포먼스를 했죠. 그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마치 그왜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여행 가이드들이 이렇게 앞에 우산이나 깃발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작은 퍼포먼스를 할 거야. 그래서 뭔데? 하고 이거를 이제 깃발처럼 들고 가서 그 공간에다 딱 꽂고 이게 끝인데? 뭐 이런 약간 허무한 퍼포먼스를 했고, 껴있을 때는 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뺐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 따위가 없어도 이 건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게 동시에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래된 건축물에 반응하는 조각을 한번더 했거든요. 그 모서리를 바르게 유지시키는 구조물의 어쩌면 연장선에서 두 기둥 사이에 알맞은 거리를 유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그 건물의 기둥 사이를 제가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나 그 건물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거기에 당연하게도 있는 것을, 그런 이름을 붙이는 임시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 밑에 서로 이렇게 쫙 뻗어서 그 기둥을 마치 벌리고 있는 듯하고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임시적인 어떤 개입의 상태를 더 드러냈고, 결국 그 아까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존재를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종의 자소상 같은 거, 그런 작업을 했어요. 졸업하기 한몇 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그 졸업 전시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되었던 전시이고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왜 미술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이제 안전하게 미술을 해온 사람이더라고요. 기존의 어떤 미술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일단 자각이 좀 컸었고, 내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미술이란 틀 안에서만 소화하려는,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스스로에 대한 또 질문, 이런 것들이 미술이라는 제도에 대한 질문과 좀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까 두 개의 기둥 사이 알맞은 거리를 유지시키는 구조물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미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사실은 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면서도 또그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은. 그게 또이 미술이라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 생겼어요. 그 유학 간 학교는 졸업 전시를 그 작업하는 공간에서 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거기가 건물 천장이 높고 옛날 공장을 리모델링한 건물이라서 위에 천장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철제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거기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그 영국에서도 나름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예술 기관이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약간 그게 어느 순간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하지 않고 틀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의 어떤 틀? 세상? 이런 걸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 학교에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졸업하는 마당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 합의한 그런 어떤 구조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저 혼자만의 어떤 선언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전시를 제안을 받고 그 공간을 방문을 했을 때그 천장이 그 공간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같은 언어죠. 이렇게 내려온 그 기둥, 거기에 이제 둥근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걸 흉내낸 조금 더 얇은 기둥 세 개를 세우고 밑에 바퀴를 달고 그 기둥 세 개를 연결한 그 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용실 같은 데 있는 바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걸 잡고 밀수 있을 것만 같은 퍼포머티브한 어떤 요소로서 그걸 설치한 게 대라는 작업이었고, 그다음에 그 바깥 공간에다 작업을 한게 블라인드 엘리, 그 막다른 골목이라는 작업인데 그 공간에 대한 요청이 일단은 있었어요. 뭔가를 해볼 수 없을까? 근데 제가 그 공간을 보면서 느꼈던 좀 웃기는 점 혹은 재밌는 점은 공간이 세 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되게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이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그 메인 공간이 있고 제가 전시했던 공간 사이에 있던 공간인데 거기에 전혀 누군가가 드나들 수 없게끔 막아져 있고 그러니까 버려진 공간인데 또양 공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관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그 공간을 마치 이렇게 따라가듯이 펜스를 만들고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보기만 하는 펜스, 그러니까 기능하지 않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크리틱이 있었던 거고 또 그만큼 이건 기능하지 않는 펜스이기 때문에 장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장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색깔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 반대편 공간에 김수자 작가님의 연등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아, 저거는 이 공간 안에 안전하게 작품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얘는 그것에 대응하는 물건으로서 한번 제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홍색을 그대로 칠했죠. 그또 분홍색이랑 핑크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장식적인 색깔로 다가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막다른 골목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간과된 공간을 지시함과 동시에, 그런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부산에서 프로그램이 그 큐레이터 워크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1회에 선정되신 세 분의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였고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했었고 저는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그 전시랑 갤러리 현대에서 하게 된 전시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갔는데 그 파동이라는 전시에서는 전시장 안에 다른 전시장, 작은 전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전시장을 축소한 개념으로서의 공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이런 저 개인적인 고민들이 결국에는 제도와 맞닿아 있는 나를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술이라는 제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서서히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이제 저는 입체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공간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미술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직접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고 작품이 어떻게 미술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규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작품이 없는데 작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축소된 것이 마치 작품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갤러리를 축소한 작은 1인용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대신 갤러리를
유지하고 갤러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옛날 두산 갤러리 공간이에요. 지금 있는 공간 전에 리셉션 데스크 바로 맞은편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고 맞이하는 공간 혹은 인포메이션들이 올려져 있는 공간에 대응하는 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전시에 관한 정보들을 올려놓고 큐레이터 분들과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 전시의 전시장 텍스트 있잖아요. 그 제목하고 작가들 뭐 날짜 이런 간략한 그 텍스트를 그 공간 안에 붙이기를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그 임시 공간 안에 하얀 벽을 만들고 거기에 전시 정보를 넣고 전시에 관한 설명이나 뭐 여타 부가 정보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전시장에서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명 같은 것도 그 안으로 달되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관객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조명을 쫙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조명 하나는 그 공간 밖을 향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을 쏘게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지만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사이에 무언가일 수도 있는 상태의 것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안의 쉼표 갤러리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갤러리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뒤집혀 있으니까 안의 갤러리라고 짓게 되었어요. 2011년 여름에 졸업을 하고 2012년 넘어가서까지 전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회들이 사실 많았고 그것이 어떤 굉장히 무언가 미래가 보장된 기회들이라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작은 공간들 영국에서 정말 뭐 시작하는 아티스트런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 연락이 오면은 저는 너무 열심히 했던 거죠.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영 런던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사설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기획하는 그 나름의 자기네들의 젊은 런던 작가들을 조망해 보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가 됐고 그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공장형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크고 거의 비엔날레를 하는 인상의 그런 전시장이었는데 한 공간은 영상을 위한 룸이었어요. 그래서 어둡고 막그 안에서 뭐 멀티비전도 있고 뭐 무슨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막 근데 깜깜한 공간이고 그 밖에는 또 밝은 그냥 다른 좀 빛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있는 공간 벽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제가 뭐 워낙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미술 작품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캔버스의 뒷면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밝은 공간이 먼저 이제 관객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에 빈 캔버스를 마치 창처럼 이렇게 조금 높게 거의, 그러니까 창문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달면, 뒤집어서 달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보이는데, 그렇게만 달면 이제 어떤 좀 심심하고 사실은 크게 특별할 것이 없을 수 있는 건데, 그 어두운 영상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위치에 대응하는 곳에다가 캔버스를 이제 똑바로 걸고, 그 안에 라이팅을 그 캔버스 프레임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둡다 보니까 보면은 이것도 뒤집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똑바로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봤을 때둘다 뒷면인 상태? 그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관심과 연결된 작업이라고 볼수 있고, 뭐, 2012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에 반응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어떤 좀 제도라고 말하면 그것도 사실 너무 단편화되기는 하는데, 제가 겪고 있는 어떤 틀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논리적인 어떤 하나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막이 작업도 하고 저 작업도 하면서 그 시기가 조금 풍성해졌던 그런 때였기도 하고 시기가 지나면서 좀 지치기도 했고 그런 시기였어요.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갤러리 현대 강남 공간에서 전시 제의를 받았을 때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공간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거기가 완전 그냥 하얗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가 없어요. 그냥 밀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할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아주 직접적으로 거기가 정말로 그냥 화이트 큐브이기도 했고, 그냥 우리가 통칭 말하는 갤러리가 아닌 상태로서도 화이트 큐브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갤러리 모서리에 그 90도로 그 모서리를 유지시키는 척하는 그 전에 해왔던 작업을 하되, 이거를 보통은 그림을 걸때 못을 걸고 그림을 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바퀴도 달려있고 뭐 마치 뭔가를 할수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갤러리 언어에 충실하게 걸려있는, 유지시키는 척하는 그런 또 다른 자화상으로서의 작업이 있었었던 거죠. 과천관이 굉장히 이렇게 볼드한 공간이라고 느꼈거든요. 뭐 이렇게 건물의 요소들도 막 이렇게 디테일하고 막 아름답게 지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능에 충실하고, 그냥 뭐 난간 같은 것도 그냥 약간은 거친 상태의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시장 안 말고 그 복도 공간에 있는 난간의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차용한 난간들을 전시장 안에 넣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난간들은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난간이 아니라 작품 사이를 흐르는 것으로서,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동선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한할 수도 있기도 한 그런 그 사이의 것으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쉼표일 수도 있는 거죠. 작품이라고는 들어가 있지만 작품이 아닌, 그래서 그 배치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기둥을 감싸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앞에 이제 구민재 작가님 작품하고 뒤에 심래정 작가님 그 드로잉 작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관람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가이드, 동선을 가이드하는 역할만 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 닿을 수 없는 높이로 이렇게 가는 난간도 부착되어 있고, 또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메인 그 계단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채로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난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7개인가를 해서 그 상대적 상관관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소주제로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관계성이 요즘 세대들의 어떤 화두인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것에 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작업 안에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는데, 그 관계라는 단어로 그냥 소급되어 버리는 것? 그 전체 작업들이?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관계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거를 반복시켜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이 개념을. 그래서 이게 상대적 상관관계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relatively related relationship인데, relate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된 단어인데, 그게 뜻도 다 미묘하게 다 다른데, 그냥 다 붙여놔서 영어로도 말도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냥 작업을 해야겠다. 작업 자체로 주장하고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흐르는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상대적 상관관계도, 이게 미술관 그 소장품에는 잘못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게 상대적 띄고, 상관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붙여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상대적 상관관계 이렇게 붙어서 띄어쓰기가 없어야 되는 단어인데, 당연히 이제 이게 뭐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하루짜리 프로젝트였고 재개발이 될 운명에 처해진 아파트 단지인데 대규모 단지인데, 그게 어떠한 시기에 그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폐기가 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다좀 빈민 계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어떤
권력 혹은 욕망의 중심에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지 않, 반대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좀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카운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는 그런 곳인데 그게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이제 상업적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계획이 세워진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문제적인 동네이고 근데 거기를 일시적으로 점유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완전 밀려나가기 전에 하루 동안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큐레이터로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사람하고 리차드 스미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했어요. 거기 그 동네에 살았을 법한 은퇴한 지금은 어떤 능력이 없고 기능이 사라져 버린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을 상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있었을 법한 공간으로 만들고 큐레이터와 저와 그 사람 세 사람의 어떤 관계가 섞여 있는 일종의 그 일시적인 점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와 큐레이터의 역할도 뒤집어 보고 그 안에서 작업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의 어떤 개입을 했던 작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보통은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을 하잖아요. 큐레이터는 이런 이런 컨셉을 좀더 제안을 한다든지. 근데 그걸 뒤섞었던 거죠. 작품을 큐레이터가 제작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는 더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나중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역할이 완전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게 그 리차드 스미스라는 가상의 인물과 만나가지고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고 이걸 이제 전시로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러 저희들이 빠져 있었죠. 여기는 리차드 스미스가 살았던 공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그냥 했던 프로젝트.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빨래가 이렇게 널어져 있는데 빨래대가 또 배열이 예쁘게 되어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파란색 물이고 굉장히 연극적인 거고 이게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술 전시이기도 하면서 또 그렇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의 것을 한번 그냥 뭉쳐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간의 반을 구획을 해서 저쪽 뒷면에는 전시 설치하기 위해서 막 가져왔던 잡동사니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을 반 정도 오픈해놓고 거기서 음악을 틀고 거의 그냥 난장판이죠. 밥 딜런의 노래에서 온 거였는데 그 노래가 저한테 무언가를 엄청나게 줘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 좁은 문과 어쩌면 되게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문구였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마치 그 리차드 스미스가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흔적처럼 써져 있으면 어떨까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문에다가 그 사람의 옷인 것 같은 것도 막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분석 불가능한 상태의 총체적인 집합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협업이 주는 자유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트 스펙트럼이라는 그 전시는 삼성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젊은 작가들을 모아서 하는 전시였고, 그 리움이라는 그 미술관 안에 렘 코라스가 설계한 전시장에서 이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 전시장 자체가 워낙 그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건축가의 어떤, 색깔이 묻어나는 전시장이고, 그거에 대한 일단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전시장이 있는데, 그 7m 높이의 기둥 위에 블랙박스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떠 있는 전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주로 이제 영상 작업 같은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전시장이었고, 그
그 전시장, 그 블랙박스를 올라가기 위해서 1인용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마치 약간 관람객들이 우주선을 타고 붕 올라가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 그게 가장 눈여겨 보였던 그런 공간의 특징이었고, 작업을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다가 또 전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그전 전시가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사진작가의 전시였는데, 이 공간의 특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작가들이 여기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인 거예요. 건축가의 목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는데, 막상 그 안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공간이었고, 공간의 크기도 그렇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근데 이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작가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 공간적 특징을 다 가릴 수 있게 벽으로 다 쳐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로 그 공간적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얀 벽으로 다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 위에 이제 그 사진 작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던하고 정제된 상태로 보여졌던 그런 전시였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재밌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블랙박스 조각이라는 작업은 그 블랙박스라는 것이 아까 왜 우주선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빙하고 올라가는 그거를 한번 뒤집은 굉장히 둔탁하고 기능하지 않고 못생긴 조각, 일종의 그것의 거울 이미지로서 바닥에, 근데 에스컬레이터 모양도 흉내내고 있는데 막상 역할하지 않고 그냥 늘어져 있는 에스컬레이터로서의 대응물로서의 조각을 만들어 봤고, 근데 그게 둔탁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또제 어떤 미감이 반영이 되어서 막상 또 그렇게 둔하지도 않은 약간 애매하게 된 지점이 있긴 한데, 그것에 어쨌건 간에 그 반응하는 조각이었고, 그다음에 플랫이라는 작업은 그 메인 공간하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내려온 공간이다 보니까 그 위에 복도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블랙박스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복도 공간의 바닥면이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저거를 바로 옆에다가, 옆에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작업으로 만들어 보자. 마치 그, 추상 생면 회화처럼 그것을 그대로 옮기고, 비율도 그대로 옮기고, 어떤 모양도 그대로 옮기되, 그 안에 조명을 달아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미술 작품이 뭐냐라는 질문에 좀 유머러스하게 반응을 한 것인데, 저 보조 구조물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 마치 생면 회화처럼 보이게끔 되고, 어쩌면 미니멀 조각 같기도 하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규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 조각은 그 건축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다음에 새 작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에스컬레이터 구조 옆에 이렇게 잉여 공간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또 마침 그 제가 그러니까 그 공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공간은 그래서 보통은 그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튼다든지 뭐 아니면 보조 자료들을 늘어놓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게 90도로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 작가의 욕망을 녹여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다시 90도에 맞는 공간을 새로 쳤어요. 가벽으로. 그 대신 그러면 이게 공간이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에 90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잖아요. 그 틈새는 이렇게 각도가 점점점점 벌어지기도 하고 점점점 모아지기도 하는 그 공간, 그 사이에다가 그 스기모토의 전시를 철수할 때 가장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하얀 벽을 떼어가지고 그거를 무작위로 잘라서 액자를 했어요. 액자를 해서 그 틈에다가 우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90도에 맞는 공간이 사실은 작업인 거고, 그거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액자화된 개인물 같은 것이었는데, 관객이 봤을 때는 프레임이 된게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벽을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앞뒤가 뒤집힌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액자들이 세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카페트가 뭐한 1m 곱하기 1m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연장을 시켜서 같은 재질로 구해서 그 원래 있던 카페트를 걷어내고,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쭉 연결되게 벽을 타게, 그 잉여 공간을 벽을 타게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트는 아까 그 액자화된 벽 위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한번 꺾이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이 사실은 뭐가 우선시된 것이고 공간은 무엇이고 뭐 이게 다 뒤집혀 있고 꼬여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작업을 새 작가라고 짓게 되었죠. 전시를 구상할 때는 저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이나 뭔가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들, 아니면 공간을 대하는 방식들, 나의 어떤 기존에 관습화된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야심찬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무슨 사진이라든지, 뭐, 수집한 엽서들, 뭐, 또 뭐, 드로잉으로 풀어낸 작업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또 공간에 개입한 작업들도 있었는데, 이거 계획대로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시 전날 이제 다 설치해놓고 봤는데, 다 계획대로 원하는 위치에 딱딱 걸려있고, 게다가 다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 제가 결국에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프레임 및 게다가 다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 너무 봤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작업의 모습인가라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답답한 느낌. 제가 막 측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간에 반응하는 작업을 하려면 막 치수도 되고 도면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계산적인 좀 산술적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치우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한번 넣어보면 이 답답한 것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풍선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간에 이제 해왔던 작업에서는 직선적이고 어떤 견고한 물질성들이 있었어야만 했고, 왜냐하면 이게 임시로 개입하는 것인데 그 자체로 형태적인 완결성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 치고 빠지는 임시적인 것이어야만 더 허무한 것이고, 얘 자체로도 스스로 서 있기도 하지만 저기에 갖다 붙었을 때 마치 보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야만 하고, 그래서 자기 완결성이 좀 도드라지는 식으로 만들어졌었어야 해요, 그 구조 자체가. 근데 그것과 완전 상반되는 소프트하고 색깔도 좀 뭔가 아무런 관계성이 없고,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큰 풍선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 이제 막 불이 났게 전날이니까 막 어디 공장에 가서 구해다가 그 근처 카센터에서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한 5개인가 4개인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넣었어요. 분홍색 하나랑 뭐 검정색이랑 이렇게 구해지는 대로. 그걸 좀 여기저기 껴놓고 나니까 그 난간 같은 걸 설치했는데 막 여기다 껴놓고 막그 각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설치한 책상 밑에다 그냥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숨쉴 공간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계기이기도 했고, 과연 앞뒤가 꽉꽉 들어맞는 작업이 나만의 어떤 논리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과연 그게 전달이 과연 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풍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벽에 붙어있던 거기서도 이제 연필 드로잉이 있는데,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거를 이제 번역된 거를 한국어 순으로 뒤집어서 배치를 한 그런 거였는데, 번역에서 오는 간극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는 종이에 한칸한칸 연필로 새겨가지고 그걸
간극들을 이제 벌려보는 뭐 이런 작업이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뭐 엽서를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공간을 약간 틀어가지고 난간으로서 그걸 설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제가 이미지나 혹은 미술을 대하는 습관들에 대한 반성 같은 작업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저 스스로 보였기 때문에 그 풍선들을 개입을 시켰고, 근데 걔네들한테는 뭐 따로 이렇게 제목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추가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도 스스로한테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 상태로 있었고. 부산에서 또 감사하게 상을 받아서 개인전을 2014년 9월에 하게 됐고, 제가 그 의미 없게 늘어놓았지만 저한테 일종의 숨쉴 어떤 틈을 주었던 그 무의미한 요소들, 걔네들을 한번 주인공으로 데려와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검은 분홍공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실체 없는 것이기도 했고, 그게 이제 저한테 하나의 다른 요소로 그때부터 조금 작동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한 2010년, 11년 이쯤부터 한 2014년 그 아트 스펙트럼까지 전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업들이 모두 그 각각의 공간에 반응을 한다든지 임시적으로 개입을 하고 빠지고 이런 소위 이제 장소 특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지속하면서 그 작업들이 그 특정한 맥락 이후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것도 물리적인 어떤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얘네들은 조각이고 어떤 물리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전시나 혹은 어떤 이벤트로서의 특정 그 순간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리적 존재감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전시에도 심지어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에 딱딱.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히 보관의 문제의 어려움도 있었고, 걔네들을 장례를 좀 치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쌍한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이제 감정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 의제가 이 검은 분홍공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맥락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다 모아보자. 그 두산 갤러리가 이제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더 박스형의 구조였거든요. 그 안에 새로운 갤러리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복도 정도의 틈을 두고 안에 네모 그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그걸 이제 천막으로 반투명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관객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원래 갤러리를 처음 들어가면은 작품들을 예상을 하는데 또 다른 공간의 모서리를 맞이하게끔 설치를 해서 근데 이게 반투명하기 때문에 안에가 빛과 그림자의 효과에 의해서 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안에 무언가가 있기는 한 것처럼, 유령처럼. 그래서 밖에는 어둡게 설정을 하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간에 했던 작업들을 무작위로 늘어놓고, 뭐 여기서 무작위로 했지만, 또 거기, 제가 이제 나름의 어떤 또그 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긴 했는데, 대충 봤을 때는 무작위인 것이고, 조명들도 기존의 갤러리는 보통 천장에서 조명을 이렇게 내려서 쏘는데 그것들은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임시적인 것으로서의 조명들을 몇 가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분홍색 그 무빙 라이트를 두개 설정 그 뭐야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그 조명이 결국 무대 조명이기 때문에 이 천막에 맺혔을 때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두 개이기 때문에 그게 교차했다가 불규칙하게 움직임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검은 분홍공을 새롭게 대체하는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검은이라는 공은 이제 그냥 하얀 조명으로 비친 그림자들로 대체가 말하자면 된 것이고 이제 분홍공은 특별히 조명이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일렁이게 표현을 했고
관객은 이 모서리를 돌고 돌고 돌다가 작은 문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 그 문에는 보통 왜 갤러리에 스태프 온리라고 해서 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Do not enter 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이두 문장을 뒤집어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 정확히 읽히게끔 붙였어요. 그 문을 지퍼로 여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문장을 당연히 읽을 수는 있는데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향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안에 들어가야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있죠. 내용은 들어가지 마시오인데 들어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들어가야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시 정보, 검은 분홍공, 뭐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김민애, 뭐 이것도 안쪽에다 똑바로 붙였기 때문에 처음에 진짜 전시장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것은 뒤집어진 텍스트이거든요. 그게 천막이 반투명하기 때문에 베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관객은 초대되었지만 초대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그 안에 그 작품들만의 공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세팅된 공간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전시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두 가지의 어떤 축을 실험해 보려고 했던 그런 작업으로서 저한테는 좀 중요한 전시였어요. 그 2015년에 했던 전시에서는 이제 완전 물질적인 것들을 한번 최대한 최소화시켜 보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조각이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실험을 했던 게다 어떤 유효성을 그 시기에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완전 그 물질성이 없는 상태로서 내 관심사를 계속 얘기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 뉴욕 두산 갤러리 공간을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그월 페인팅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프레임이 된 작업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 된 작업들도 그 프레임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 칠해진 페인트가 다르게 작동을 하면서 안에 프레임 된 것이 마치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프레임일 뿐이고 페인팅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환경으로서 작업인 뭐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걸 제가 그래서 조건부 드로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떤 비물리적인 상태로 가능한 어떤 반응, 공간적 반응 뭐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연장되어서 그 2017년에 레슨 제로라는 국립현대의 어떤 기획전에서 지시문 형태로 또 작업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장 비물질적인 상태로 그 어떤 반응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실험들이 연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어떤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바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계속 반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애초에 설정했던 구상적인 것에 대한 것은 그 전제 자체도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은 분홍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꼭 논리적으로 앞뒤가 정돈된 상태의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작업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각이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격분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웃과의 분쟁이었어요. 비둘기 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화가 났었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너무 이제 격분을 해서 화를, 막온 동네가 시끄러울 만큼 화를 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 스스로가 또 되게 놀랬던 거예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작업으로 올수 있는 하나의 저 스스로한테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둘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리, 거위, 이런 그 패딩 만들 때 쓰는 그 털에 대한 재밌는 무슨 누가 쓴 블로그에 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것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서 이 새의 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니 뭐니 아까 그 새들이 등장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소비하는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거위 그리는 법, 뭐 아니면 뭐 비둘기 그리는 법 이런 걸 쳤더니 그왜 되게 쉽게 몇개 되지 않는 선으로 그 이미지를 캐치해내는 방식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얘네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이지만 전혀 그 상태를 지시하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이미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맞물린 것이고. 그리고, 이 전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술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데리고 올 지연정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회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어떤 미술이라는 것이 충돌하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장 공간에 그 아홉 마리 새를 골랐는데 그 새는 파편적인 이유들로 등장한 것들도 있지만 구색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걔네들이 다 독수리나 뭐 매나 자유롭게 막이 세상을 활보하는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새가 아니라 다 인간과 되게 가깝고 날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새들이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이제 그거에 맞는 크기별로 이제 추출을 해서 참새, 뭐 비둘기, 그다음에 갈매기, 닭, 뭐 청둥오리, 오리, 뭐 이렇게 해서 100조까지 크기별로 이렇게 어떤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세트가 구성이 되었고 이것들이 벽에 구체성을 실제성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벽에 부착되어 있되 이것이 그림도 아니고 또 조각도 아니고 또 뭔가 영상도 아닌 그 무엇으로 존재를 해야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만나가지고 벽에 일정한 높이로 그 드로잉의 바탕을 해서 새들을 이렇게 두르고 그 교회 목사들한테 주로 쏘는 조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천천히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만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그것이 그 대상을 비추었다가 그림자만 남겼다 또옆 대상을 비추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기러기이고, 기러기는 그 안에 등장하지 않고, 기러기가 거꾸로 해도 기러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새로서의 기러기가 아니라 그냥 이 전체적인 상황을 뒤집는 어떤 용어로서 기능하기를 바래서 제목이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관객이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기러기 전시가 저한테 좀 문제적인 것이 뭐냐면 그왜 작품에 항상 텍스트가 보조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거든요. 왜 작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 결국에는 이 전시도 나중엔 설명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새인 척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해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좀 저한테 문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일반 관람객들이 그 작업을 봤을 때 아마 1차적으로는 뭘 보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 뭐가 있지?라는 인상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은 성공을 했고 또 반은 더 어렵게 끌고 간 부분이 있어서 실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장된 매뉴얼이라는 전시는 기획 자체가 그 원래 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이었어요. 근데 이 전시 기획을 들었을 때 기간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저한테 너무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기획 자체가 저의 관심사랑 너무 만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자분은 그 처음에 그 전시를 기획 제안을 했을 때좀 충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를 왜 하냐는, 있는 소장품을 그냥 뭐 일종의 재탕하는 전시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반론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전해드리면 그것도 이해가 가면서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 검은분홍공 이후에 저는 나름의 노력을 해왔거든요. 기억을 불러일으킨 텍스트로서 다시 반응한 작업도 있었고, 예전의 작업을 다른 맥락으로 놓아보는 실험도 했었고, 저는 그 검은분홍공 이후에 그것이 너무 저한테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차에 확장된 매뉴얼이라는 전시가 저한테 왔고, 너무 재밌게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화이트 큐브를 위한 구조물이 시립미술관에 2017년에 소장이 되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변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업을 3개를 했는데, 일단은 그구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는다든지 이게 불가능해요. 그 남서울 분관이. 그것도 재밌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죠. 그래서 그네 개의 구조물, 원래는 모서리에 각각 붙어야 하는 구조물을 한데 모아서 스스로 설수 있게끔 하는 2차 보조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해서 가운데 혼자 설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의 맥락에서는 그 모서리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헛된 노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코미디잖아요. 서로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새고. 자립은 하고 있지만. 그 자립하고 있는데 결국 기능이 역전된 상황 자체가 또 재밌어서 이거를 한번더 번역한 작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바퀴로 움직이는 조각이라고 해서 이네 개의 구조물이 붙은 형태를 다시 약간 단순화시킨 모양으로 투명하게 그 대신, 투명한 판재를 사용을 해서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는 상태로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합쳐진 자립된 상황을 다시 한번 투명한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걔는 결국에는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유령처럼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부착되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립했는데 결국에는 의미가 공허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서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서 2차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야외에 이제 얘가 결국에 자립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프리스탠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서로서로 기댄 형태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경첩의 형태로 바깥에 일종의 구조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프리스탠딩이지만 자립하고 있지만 서로서로 기대어야만이 설수 있거든요. 글자들이 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2차, 3차로 넘어온 작업들이 각각의 공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조각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한 조각은 조각하다의 조각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입체 작업, 입체 작업. 이게 나한테 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고, 저는 이게 작업으로서 나왔을 때 결코, 그러니까 주변 맥락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채로 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서 있는 조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고, 그게 그 전에는 이렇게 건물에 부착이 된다든지 뭐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각이라는 것이 결코 혼자서 오롯이 설수 없고 주변 문맥이라든지 맥락에 결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가 작업을 해 오면서 나름 중간의 결론으로서 맺어진 것이고, 그게 어쩌면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왜냐면 유령적인 상태로 스스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 보면 또다시 반복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물리적으로 어떤 주변을 어떤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하는 척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생하고 있거나 뭐 그렇던 여러 가지 상태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게 독립적인 척 하게 되는 대응물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중간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를 재확인하게 된것 같아요. 올해의 작가라는 어떤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기회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어떤 과정들이 모두 반영된 전시면 어떨까라는 원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3단계 정도에 걸친 리뉴얼이 있는 전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차 레이어로 이제 제가 이 올해의 작가 전시 전체 일종의 기획인데 그 안에서 제 작업이 보일 공간이 그 한쪽 층고가 굉장히 높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거나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구조가 있는 그 양쪽 공간을 쓰게 되었거든요. 그 공간이 그 서울관에서 나름의 어떤 특징을 가진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차 레이어로서 그 공간에 반응하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과 비슷한 그 공간에 반응하는 구조물을 1차로 설정을 해놓고, 다시 그 상황을 다시 디폴트로, 기본 값으로 두고, 거기에 반응하는 2차 레이어를 까는 거죠. 2차 레이어에서는 이제 제 기존에 해왔던 작업 방법론들을 되돌아보거나 그 전에 전시했던 작가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반응 플러스 또 맥락적인 반응이 또 들어간 2차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3차 레이어로서는 반응의 반응에 대한 마지막 반응으로 자립하고 있는 모양새를 한 조각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얘는 자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맥락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세 개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관람객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앞뒤가 뒤틀린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장한 게 처음에 등장한 것보다 더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자기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뒤틀림들, 오류들, 또 우연들,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상황극으로서의 어떤 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작가라는 이름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예전에 은사님께서 작가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남이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짓는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과연 그만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늘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입장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작가로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이런 입장을 어떤 사이 공간이나 어떤 사이에 있는 아니면 어떤 전면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게 어쩌면 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더 가까운 반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창한 어떤 꿈은 없고 네 그렇고 제가 그동안 이제 미술계 안에서 혹은 그 안팎에서 많은 기회들을 사실 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제가 아직 나이가 뭐 원숙해진 그런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